공장민의 삶을 바꾸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데요. 15분 도시가 아마 그 공약을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내가 집에서 걸어서 15분 안에 도서관이 있고 그리고 체육관이 있고 공원이 있고 복지관이 있는 그런 도시가 된다면 삶이 훨씬 풍족해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미리 개관하기 전에 한번 가보려고 지금 가는데요. 배에 있는데 찍지 마세요. 옷 갈아입어야지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아이고, 또 뵀어요. 네. 아이고, 수고 많으세요. 제 손이 너무 차가워서 죄송합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그래도 뭐 여기 오면 괜히 좋아요.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. 아유, 아니에요. 그때 사당지구대를 좀 더 큰 곳으로 옮겨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었어요. 왜냐하면 이제 치안 수요도 늘고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경찰관 숫자도 늘고 너무 환경은 열악해서 제가 국회의원 있을 때 사당지구대의 신축을 위해서 한 60억 정도 국비를 확보했던 기억입니다. 공간이요. 예전에 사당 지구대 자리였어요. 그러니까 우리 경찰관들이 근무하던 곳이고 우리 안전을 지키는 곳이었는데 바로 요 길 건너편, 바로 여기서 얼마죠? 걸어서 몇 발자국 건너편으로 사당 지구대를 옮기고 이 공간을 무엇으로 쓸까 하다가 어린이 영어 놀이터로 바뀌었습니다. 건의를 했고 신청 받아가지고 아무나 와서 놀 수 있게 할 거고요. 아, 이렇게 공간이 바뀌었구나. 네. 그리고 여기는 약간 작은 무대처럼 해서 그런 공연도 작게 하고 보조물이 여기는 그냥 이제 마루를 깔았는데 이런 건 다 이렇게 결국은 15분 도시라고 늘 제가 주장을 하는데 15분 안에 우리가 놀 거리도 있고 우리가 즐길 거리도 있고 우리의 건강을 챙길 곳도 있고 이러한 것이 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영어 놀이터 같은 것은 어린이들한테도 필요한 일종의 큰 공원으로 볼 수 있다. 아이들이 놀면서도 영어를 한다면 이런 생각들이 많으시잖아요. 앞으로 이 공간의 미래가 우리 사당 일동 아이들에게 큰 꿈을 만들어가고 또 아이들의 미래를 밝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.